예, 저는 수원에서 점집을 알고 있는 금화당입니다.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경자년이라고 해서 다 쥐띠가 좋은 건 아니에요. 저는 점사를 볼 때 전체적인 띠는 본 적이 없어요. 그냥 그 사람들이 오면은 사주 가지고 풀이를 하면서 영어로 띄우면서 그 사람이 괜찮다, 저기 문서가 있다, 대운이 들어온다 이런 거를 제가 좀 뽑아주거든요. 경자년에 쥐띠들도 괜찮고요. 그 다음에 원숭이띠. 예, 범띠도 괜찮아요. 예. 그러면 선생님 말씀하신 게 쥐띠, 원숭이띠, 호랑이띠 이렇게 선생님 말씀하셨는데, 예. 우선 쥐띠부터 대체적으로 느낌이 좀 어떻게 보이시는지 말씀드립니다. 쥐띠들은 본인이 하려고 하면은 추진력이 되게 강하고 한 우물만 파는 스타일이에요. 여기저기 파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오로지 쥐띠들도 머리가 참 잘 돌아가요. 비상하게 돌아가면서도 어떤 때는 이렇게 혹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올해는 그래도 이분들한테 재물이 조금씩 이렇게 모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올해는 괜찮아요. 원숭이 때 재주 참 많이 부려요. 잘 부려요. 마음도 열어요.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마음도 열이고 고집이 상당히 강하면서도 내가 이거를 목적을 이루면은 그분들도 어떻게 해서든 그 목적을 이뤄가는 스타일이에요. 이분들도 원숭이띠들도 참 재주가 많고 손재주 많은 분들이 있어요. 문서운이 있는 띠예요. 원숭이띠가 이동수도 있고 그래서 이분들도 올해는 참 운이 괜찮아요. 운이 따라주는 해예요. 호랑이띠요, 범띠 이분들도 한번 물면은 안 놓는 스타일이에요. 내가 저거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끝까지 물고 가는 그런 형국이에요. 쥐띠, 원숭이띠, 호랑이띠 이렇게 뽑아주셨잖아요. 네. 이 중에 선생님 봤을 때 좀 이 중에서 최고다 생각하면 어디? 대부분이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이 원숭이띠가 좀 나아요. 원숭이띠들이 올해 문서운도 있는 분 있고 그 다음에 재주를 좀 많이 부려요.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원숭이띠들이 괜찮아요.